자, 여러분 중에 당뇨 고혈압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암 얘기만 해가지고 당뇨 얘기는 언제 하냐 그러고 계실 텐데 이 시간에는 당뇨병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아무리 질병이 다를지라도 암과 당뇨는 확실히 다른 병이에요. 암과 고혈압 다른 병이에요. 그러나 어떤 병일지라도 결국은 그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유전자의 변화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암 강의를 하더라도 당뇨로 오신 분은 내 당뇨병에 적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은 답이에요.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뉴스타트밖에는 없습니다. 질병이 암과 당뇨가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 예, 네,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해서 치료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그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증세 치료 방법은 달라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유 방법은 뭐예요? 같다니까요. 제가 유전자 위치라는 말을 금방 사용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위치가 달라요. 무슨 또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위치가 중요해요. 유전자도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과 똑같으니까 그것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지나갔는데 그 유전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가 23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폐암 유전자, 폐암에 걸렸을 때는 어느 위치, 그 23개 염색체 중에 거기서 염색체 번호를 붙여요.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커. 그리고 이제 제일 꼬마 염색체가 22번 염색체, 23번 염색체는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제 성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그건 조금 커요. 그래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21번부터 23번 염색체 그 사이에서 몇 번째 염색체에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중간쯤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아니면 바닥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당뇨병도 몇 번째 유전자에 당뇨병 같으면 예를 들어서 7번 염색체상에 있는 7번 염색체 그 꼭대기에 있는 염색체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이제 자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각종 유전자들의 그 저장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 유전자 지도.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 또는 게놈 지도라고 그래. 게놈 지도. 게놈. 게놈이에요. 게놈이 아니에요. 게놈 지도예요. 그래서 게놈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최고 학술적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어.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2003년에, 2003년 4월 달에, 와, 벌써 21년 전이네. 그렇죠? 4월 달에 드디어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거를 잠깐 보고 당뇨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제냐? 2003년 4월이다. 사실은 4월 13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국서는 4월 13일이고 한국서는 이제 4월 13일은 한국은 4월 14일이죠. 그런데 이제 신문 나올 때까지는 또 하루 더 걸려 가지고 15일 날 신문에 이제 났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박사는 교수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거의 완성이 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이게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왜 신만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입니다. 글자로 기록한 거라 이 말. 왜 신만이 읽을 수 있어요? 신이 유전자를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우리 인간은 그걸 읽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해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하나를 책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지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3번, 4번 쭉 해서 13번, 그 다음에 쭉 해서 19번, 22번, 22번이 제일 꼬마죠. 그렇죠? 꼬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23번은 X염색체와 X염색체는 크죠. 키가. 그 다음에 Y염색체. 그래서 여자는 이 큰 거 X가 두 개가 있고 Y는 없어요. 근데 남자는 이 큰 X는 하나 밖에 없고, 여자는 두 개인데, 그 X 대신에, 아이고, 이 조그만 별로 볼품 없는 Y 염색체가 같이 서요. 그러니까, 유전자 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모자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들 보면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모자라죠, 그렇죠. 우리는
임신도 못해. 그 얼마나 중요한 그 기능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못해. 그렇게 애기 낳아서 어떻게 낳아가지고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딱 보면 남자는 부족해요. 여자들은 만족하죠. 거기다가 뭐도 못하냐 하면 설거지도 못해. 청소도 못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유전 남자와 여자가 유전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저도 나이가 젊을 때는, 여자들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이제 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야, 마누라 없으면 못 살겠네. 네. 이 마누라 없어지면, 이거 큰일이야. 네.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바로 여기에 위치한, 여기라는 말은 22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그래서 병마다 변질되는 유전자가 다를 뿐입니다. 결국은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질병이 각각 다른 점은, 변질된 유전자의 뭐가 다를 뿐이다? 위치. 네, 위치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만 다를 뿐이다? 위치.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21번 염색체상에 이제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방암이 나옵니다.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는 17번 염색체상에 있는 바로 저 위치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유전자도 있어요. P53,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해요.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은 뭐 하는 단백질이냐 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가 막 오고, 예. 이게 그래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말리는 물질이에요. 야, 우리가 암세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이 유전자가 꺼져 있어. 왜? 이 꺼졌기 때문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못했으니까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로 어떻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이 꺼졌던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다시 생산해요. 그러면 이 물질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암세포들을 정상세포로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옛날에 유전자를 잘 몰랐을 때는 그저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엄마 아빠를 닮게 하는 뭐 유전자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전자를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종양 억제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너 말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인간은 뭐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었을까? 암 안 걸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유전자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주 유전자를 공부하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까지는 탐구하게 돼. 예. 도대체 인간이란 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자, 그 다음에 그 사실 이 유전자도 BRCA1이라는 유전자도 이 BRCA1이라는 것도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생산이 되고 있어야만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물질이에요. 저 유전자가 꺼졌거나 손상이 돼가지고 저 BRCA가 생산이 안 되는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유방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치밀한 그 유전자의 그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쭉 이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도 이제 당뇨병이 나오는데 이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입니다. 소아 당뇨병하고 어른 당뇨병은 같은 당뇨병이라도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소아 당뇨병은 11번 염색체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어른 당뇨병은 어떻게 하다? 아예 간질도 있죠. 그렇죠. 어른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요쯤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전립선암, 이런 병들은 몇 번 염색체?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은 이렇게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어놔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이제, 변화시키고 그런 거지. 그러나, 순간순간에 유전자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 기술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왜 할 수가 없어? 초인간적 현상이니까. 그거는 귀신 고칼로리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파킨슨스 병, 2번 염색체, 대장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 염색체, 뭐가 나와요? 폐암.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려서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 이런 것쯤은 설명을 들어야죠. 그러면 환자 측에서는 물어볼 말이 있지. 그럼 그 유전자가, 저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예요? 생기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환자 한 사람당 적어도 뭐예요? 최소한도 30분은 의사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폐암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암에 걸리게 됐냐를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그죠? 병 걸린 이유가 뭘로 그냥 낙착이 돼버려. 운, 재수. 더럽게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참,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 그렇죠? 그렇게 바쁘게 막, 한 사람당 막, 3분 만에 끝나고 막, 이러면,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건 뭐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 예. 공장 직공들하고 똑같아. 다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돈은 안 들어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모르는 질병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머리, 여드름, 뭐 다 나와. 다 유전자의 변질이야. 다. 그 유전자를 회복만 시키면 모든 병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유전자 지도까지 다 만들어 놨으나, 이 유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이유는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왜 껐냐? 왜 꺼졌냐? 어떻게 하면 켤 수 있냐? 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답으로 답을 조금씩 어떻게 알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유전자가 꺼졌냐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길이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보인다 이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방향이 딱 잡혀야 돼. 방향이. 방향이.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요즘 그 면역세포치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란 건 나의 T세포, 나의 뭐 NK세포, 뭐 자연 살상세포라고 불러요. 그런 세포를 피를 뽑아서 분리시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떤 화학물질, 뭐 PHA, CONA, 뭐 이런 물질을 주면 그 면역세포들이 막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세포 분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암 세포를 만나면 이제 잘 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뿐이야. 이제 내 몸에서 면역 세포가 밖으로 나가 버리면 내 마음의 지배는 안 받아. 아시겠죠? 왜? 그래서 왜? 내 마음 속에 기가 막히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세포를 밖으로 빼내면 마음의 지배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내가 걱정이 많다. 두렵다. 이런 거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이제 그래 놓고 그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는 자극제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역 세포는 잠깐 뭐예요? 자극을 받아서 강해져요. 그거를 이제 내 피 속에 다시 넣죠. 그럼 그 순간부터는 그 면역 세포 자극을 받은 면역 세포는 무엇의 지배를 또 받아요? 마음의 지배를 또 받아. 바깥에 있을 때는 마누라 잔소리를 해도 끝도 없었어.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걱정. 그러면서 다시 약해져.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뭔가 조금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 겉에도 결국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돼? 내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의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면역세포가 옛날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 약물 치료나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줘요. 그래서 그 치료를 그 면역 세포 치료를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겸하면은 면역 세포 치료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와, 그 말 듣고 저 속으로 깜짝 놀랐어. 항암제는 면역 세포를 어떻게 죽이는 거야. 면역 세포 치료를 하려면 항암 치료를 어떻게 안 해야 돼?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 세포 치료 같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허가를 안 합니다. 왜? 그게 아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없어서 허가를 안 하지. 그래서 면역 세포 치료를 하는 한국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숨어서 해. 예. 그리고 정식, 뭐, 빅5입니까? 이런 대학병원들에서는 그런 거 일체 뭐예요? 안 해.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양 사회에서는, 우리 동양인들은 이 서양인들보다 약간 좀 더 무선적이에요. 약간 미신적이야, 우리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믿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를 자꾸 믿는 믿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옛날에 저는 이제 면역학, 알레르기, 내과를 제가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알레르기를 하려면 면역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학 연구. 그때 이제 제가 있는 대학 병원에 그 일본의 일본 동경대학, 동경대학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동경대학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던 교수가 온 거야. 와, 그래서 히로시 나가야, 히로시 나가야 교수. 응. 그래서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들러붙어야 되겠다. 응. 면역학 그 세계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뭘 연구를 했냐면, 우리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돌려야 돼. 돌리면, 그게 피 속에 있는 각종 세포마다 세포의 중량,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제일 무거운 세포는 어디로 갈까? 제일 이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시험관의 바닥에 가요.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우면 조금 바닥까지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T세포는 별로 안 무거워. T세포는 한 중간쯤에서 쫙 모여요. T세포만 모여요. 그거를 피페트로 넣어가지고 쫙, 그 T세포만 쫙 빨아내. 그래가지고, 배지에다가 T세포만 배양을 해요. 그래서 T세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 저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면, 그때부터 그 히로시 교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았어. 이 T세포를 우리가 강화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화시켜가지고 환자의 몸에 넣어주면 암 환자는 암세포를 죽일 거고, 알레르기 환자는 천식 환자나 아토피 환자들은 뭐요? T세포를 강화시키면, 아토피도 낫고, 천식도 나을 테니까. 그러면 대박. 그러면은, 돈 방석이 안 난다. 그때 꿈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의사로서 대성공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건요, 막, 시간이 없어. 어떤 때는 밤에도 나와가지고 해야 되고, 왜? 배양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그때 꺼내가지고 무슨 화학 물질을 주고, 이런 시간표가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흥미롭게 막 연구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년 반을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오니까 뻥이 안 돼.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역세포 치료하는 거 이렇게 보면 뻔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안 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도록 우리도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의학계에서 뭐예요? 이런 실험을 다 했구나. 그런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 것도 발표해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암에 이기려면 내 자신부터가 뭐를 해야 돼?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럼 내가 잡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슨 좋다 카더라, 낫는다 카더라. 여러분, 낫고 안 낫고는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가 요즘 얼마나 유행입니까? 맨발 걸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맨발 하고 보니까 뭐요? 와, 이게 좋아졌다는 사람들 있죠? 사람 몸은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뭐 카더라,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제가 저도 최근에 와서 맨발 걷기에 대한 이론을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면역 세포하고 항암 치료는 서로가 뭐예요? 완전 상극이야. 그거는 병행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고 모든 세포들은 항암제와 방사선에 다 파괴가 돼.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제일 파괴가 잘 되는 세포 중에 하나가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자꾸 간호사가 와서 뭘 뽑아가요? 피 뽑아가요. 그걸 왜 뽑아가게? 그렇죠. 항암제가 들어가면 면역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죽었냐를 보려고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자꾸 떨어져. 얼마나 수치가 떨어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수치가 예를 들어서 3000, 2800 이렇게 되면 중단해야 돼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그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암에 걸린 근본적 이유가 면역력 약화인데 그 면역력 약화로 걸린 암을 고치기 위하여 면역력을 더 약화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의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예, 네, 대답 못합니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 내가 암 환자가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 환자가 됐다. 근데 거기다가 면역력을 더 약화시킨다.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항암 치료하는 잠깐 동안은 암 세포를 항암제가 암 세포를 죽이니까 암이 줄어들어 안 들어. 줄어드니까 이야, 이게 도움이 되네. 이런 치료하면 되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암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동반해서 뭐가 줄어들어? 면역세포가 줄어들어. 그러면 앞으로 장기전은 어떻게 되게? 재발이지. 당연히 재발이지. 예. 네. 그렇죠. 암세포들도 항암치료제에 이제 시컷 고생하다가 이제 회복을 하면, 회복해서 암세포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를 죽이는 T세포들이 다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들은 이거 우리 세상이네. 이렇게 돼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예. 치료라고 치료가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그래서 정말 나는 그
특히 암 환자들 중에 특히 간 이식을 하라.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대단한 용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그런 용기가 생길까?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용기, 기는 힘이에요. 그래, 나는 이식수술 안 할 거야. 왜? 그 뭐를 알아야 돼? 안 해도 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걸 알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는다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 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런 분이 지금 두 분이 같이 있어요. 같은 병으로. 같은 병으로. 자, 이제. 그래서, 자, 이제, 당뇨병도 결국은 뉴 스타트로 날 수 있다. 왜? 유전자 변질이니까. 그래서, 유전자 변질이 생기는 이유는 그 위치를 불문하고 생겨요.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위치에 불문하고 다 유전자니까, 낳는 방법은 회복되는 방법 똑같아.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쏘나타가 많다. 광주에 있는 쏘나타나 부산에 있는 쏘나타나 속초에 있는 쏘나타나. 쏘나타가 고장이 났으면 쏘나타 고치는 방법은 다 똑같다. 이 이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뇌가 거꾸로 돼가지고 병마다 고치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뇌로부터 벗어나야 돼. 아, 원리가 그게 아니구나. 모든 병이 회복되는 원리는 꼭 같구나. 왜? 다 유전자가 회복되는 원리. 자, 네, 그 정도 하고. 자, 와, 그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당뇨병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뭐냐, 무슨 병인지 아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병인데, 그러면. 그 오줌에 당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는 오줌에 당이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변에 당이 안 나오다가 왜 나오게 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당뇨병 그 소변에 당 나오는 거지. 그거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뭐냐? 당은, 여러분, 당은, 당이란 게 뭐냐고 하면, 당은 어디에서 생산돼요? 식물에서 생산돼. 그렇죠? 식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 현미밥 잡으셨다. 감자 잡으셨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탄수화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탄소. 탄소와 수는 뭐예요? 물.
탄소와 물, 탄소는 C예요, C. 카본, 탄소. 그 다음에 물은 H2O. 이 탄소와 물이 결합을 한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화합됐다. 사실 탄소는 저기 보시는 수치예요. 숯가루하고 그 숯가루 알갱이 조그만 것들이 탄소라고. 그거하고 여러분 그 숯가루 여러분이 병에다 넣고 물 붓고 아무리 흔들어 대고 끓이고 난장판을 벌려도 화합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끓이고 그렇게 했다가 또 놔두면 또 숟가루는 가라앉고 물은 분리가 되버려. 화합이 안 돼요. 그러나 식물의 잎사귀에서는 그게 놀랍게 화합이 돼. 무엇을 받으며? 햇빛을 받으며. 그래서 이런 것을 광합성이라고 불러. 햇빛이 들어오면 화합이 안 될 놈들이 화합이 돼버려.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달라.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참, 우리 집사람에게 적응해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이 이상구라는 남자에게 적응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뿅 가가지고 그런 모든 힘든 것을 제가 감수해가면서 부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탄소와 물은 이게 전혀 화합이 안 되는 건데 뭐가 들어오면 예 햇볕 태양광선이 쫙 그게요 우리 부부 생활 똑같아. 예, 그 태양광선이 뭐예요? 사랑이야.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그 사이에 사랑이 들어오면 다른 탄수화물이라는 놀라운 물질로 다시 네, 재탄생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는 이제 태양광선이 들어오면 태양광선은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양광선이 들어와서 이제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먹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쌀을 먹는 것도 아니고 감자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뭘 먹느냐 하면 태양광선을 먹는 거예요, 실은. 왜 그래요? 자, 보면 자, 탄소는 까만 거니까 까만색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물은 파란색이 파란색이 있나 혹시? 물은 물은 뭐 빨간색으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탄소와 물이 붙어서 뭘 만들었다? 예, 네, 박스를 만드는 게 박스를. 이건 이렇게 해서 박스가 될 수가 없는데 뭐가 있어야 뭐가 들어오면 에. 저기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탁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 탄소는, 그래서 이 탄소는 결국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소와 물이 다시 분해가 돼, 분해. 분해가 돼가지고, 이 분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면 이 탄소가, 탄소는 C니까 이 C가 산소와 결합해서 CO2,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박스가 없었죠. 그래서 탄산가스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은 어떻게 소변과 땀으로 밖으로 또 나가버려. 그러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아? 햇빛만 남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전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도 과학적으로, 철저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전기 제품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응, 전기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컴퓨터는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 그건 왜 인간은 전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들하고 다를까? 저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래 물이니까, 그래서 물 나가버리고 탄소 나가버리고 하면 남는 거 뭐예요? 우리 몸 안에 남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부터 알아야 당뇨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탄수화물이 이제 이렇게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되면 요거를 우리가 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은 탄수화물. 우리 가장 작은 단위로, 이제 당보다 탄수화물이 더 작은 단위로 축소되면 그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래서, 그래서 당을 자꾸 축소시키는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그 쌀을 발효시키면 어떻게 돼? 술이 나오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술 먹어도 잠깐 동안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 술이 분해되면서 그 속에서 있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 당을 가지고 가지고 이 당은 이 속에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분리해내는 곳이 우리 세포 속에 있어. 그거를 제가 저녁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세포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자, 여기 세포핵이고, 이 빨간 거 있죠, 그렇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야.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이 들어가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 당을 연소를 시켜가지고 탄산가스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은 사람이야. 미토콘드리아도 숫자가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약 200개 내지 300개가 세포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8개밖에 안 그려놨죠. 그런데 이제 그게
300개가 있어야 좀 힘이 나는데, 이게 이제 100개로 줄었다. 80개로 줄었다. 그러면 맨날 뭐라 그래? 아이고, 기운 없다. 뭐 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먹는다고 기운 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먹어봐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으면 먹어봐야 소용없어.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으면은 당뇨병에 잘 안 걸려요. 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자꾸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는 사람이 당뇨병에 많이 걸려.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사람이 숫자가 늘고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느냐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 안 하면 줄어.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도 줄 뿐더러 뭐 자체도 줄어요. 근육 세포 자체도 줄어. 운동 안 하면 뭐 그러면서 뭐도 또 따라서 줄어요. 모세혈관도.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운동이에요. 끊임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 좀 들었다고 아이고 나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할란다 그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하셔야 될 것이 이게 스트레칭이 기본이야. 반드시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유지되고 그래서 운동 안 하기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200개가 있어야 될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100개로 줄어버린다. 80개, 70개가 된다. 이러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더 운동 안 해. 안 하면 더 줄어. 이러면 엉망이 돼버린 게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운동은 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기본이야, 기본. 반드시 운동은 누구든지 반드시 하루에 적어도 뭐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걸어야 돼, 걸어. 그거 무슨 형태든지. 그래서 운동은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해야 되는 동물들을 동물 하나 집어넣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운동은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가서 너럭바위라는 데도 있고, 예, 또 이 데크길 해서 쭉 이렇게 산책을 쭉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산책하는 걸 보면 여성분들이 이게 여성분들은 너무 천천히 걸어. 왜? 수다 뜬다고! 하, 참. 좀 운동을 운동답게 해. 몸 전체 운동을 하라고 시켜놓으면 이거 한다고 몰린다, 이거. 입술 운동 한다고 그냥. 좀, 그래서 운동하면서 뭐도 같이 해야 돼. 심호흡,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당뇨병에 안 걸려요. 그래서 운동, 이거는 기본적으로 철저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그냥 운동이 건강에 좋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을 가지고
그럼 좋다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해도 되지만 이 말 아니에요? 운동은 내가 살아있다면 운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운동할 때,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산책이에요. 이제 저는 주인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보러 나가면 그냥 꼬리도 어서 오세요. 산책 가실 건 아니죠. 나오는 폼이 산책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모자를 딱 쓰고 그렇죠. 창 나가면 야 모자 썼다. 산책 가는 모양이다. 그럼 탁 일어서서 스트레칭 못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산책 이러거든. 산책 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말도 안 하고 탁 하면 와 난리 나. 걔도 산책 안 시키면 미토콘드리아 다 줄어가지고 빌빌해. 나중에. 예.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져요. 근데 꼭꼭, 예, 매일매일. 그렇게 개 키우는 게 뉴 스타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운동에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미토콘드리아와 당뇨병의 관계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포가 있고, 또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어요. 이 세포는 뭐하고 접해 있다? 모세혈관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안에서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산소는 적혈구가 배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녹아 나와서 여기에 있는 것이 뭐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산소는 피 속에 녹아서 그냥 스며듭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점점들이 바로 당이에요. 당. 당은 이제 이 산소보다 분자량이 더 많으니까, 크니까, 특별한 그 장치가 필요해. 그냥 산소처럼 스며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문이 열려야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과 산소가 만납니다. 그러면 요게 탈 준비가 돼 있어. 자, 여러분의, 요즘 이제 다 전기차로 변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은 엔진에서 산소와 뭐가 만나요? 휘발유가 만나. 거기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점화, 스파크. 그렇죠. 찌찌찌찌 해주면 그 엔진에서 휘발유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팍팍팍팍팍 해서 엔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점화해주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찌지직 점화. 이게 바로 생기야.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넘친다고 할 때
뭐 생기는 언제 받는다? 알 때. 아, 그래. 오,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될 때 생기가 강력한 생기가 들어오면 그게 스파크가 돼. 그래서 생기 못 받을 때는 언제요? 에이, 재수도 더럽게 없네. 이게 무슨 팔자야? 어?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산대. 내 혼자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생기가 없어. 스파크가 없어. 그러니까 스파크는 항상 뭐를 배워야 돼. 깨우쳐야 돼.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 무엇을 깨우친다는 것, 이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이렇게 말기 암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강의를 어떻게 계속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듣냐고 하면 뭐냐면 다 아는 강의를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러면 아는 건데 왜 자꾸 듣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거는 처음 듣는 소리 같아. 이제 이런 게 가 이걸 뭐 이런 재미로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있잖아 그게 생기란 게 있어 유전자는 말이야 이게 막 자꾸 막 말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생기를 왕창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유전자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앞줄에 앉으신 분들은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생기를 자꾸 많이 받고 싶어서. 왜냐면 뒷줄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머리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 이제 이게 에너지란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좀 약화되거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 에너지 얘기고, 이제 생기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뒷줄에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은 자꾸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연소돼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이 부족해지면 배가 고픈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런데도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결국 에너지가 끝나면 죽어요. 그리고 목을 졸으면 또 죽어요. 왜? 왜 목 졸으면 죽을까? 당이 들어가지만 탈 수가 없어. 당이 탈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해야 돼? 산소가 동반해야 돼. 목을 졸으면 숨을 못 쉬니까 5분 지나면 다 에너지가 소진되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을 졸으면 여러분 막 그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부림치면 더 빨리 죽어. 그래서 목 졸으면 뭐요?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졸으는 사람도 더 세게 안 졸아도 되고. 그다음에 나도 에너지 소모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한 6분, 7분 가는 동안에 누가 와서 구조해 줄지 알지 모르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 당이 세포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만 돼. 그런데
당이 못 들어가면 당이 혈관서 피 속에 너무 뭐예요?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당이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나쁜 거야. 당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 물 속에 소금기가 너무 축적이 되면 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짤수록 삼투압이 올라가. 삼투압이란 건 무슨 압이에요. 짠물이 되면 주위에 있는 세포로부터 수분을 어떻게 자꾸 뺏어. 왜? 싱거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들이 있어.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물을 다 뺏겨. 당에게. 그렇게 되면 결국 모세혈관 세포가 죽어요. 그럼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죠. 이제 이런 현상을 합병증이라고 그래. 합병증. 그래서 당뇨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합병증 때문에. 그럼 합병증은 주로 어디에 많이 일어나요? 네, 눈, 망막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 그래서 이것을 당뇨성 망막.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왜? 콩팥은 피가 모세혈관들 다 통과하면서 피가 걸러지니까. 그래서 콩팥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잖아도 피 속에 당이 많아서 삼투압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짭고 또 뭐예요? 매운 것도 다 매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삼투압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싱겁게 먹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피 속에 당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저 그림만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문이 안 열리면 여기 당이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 가는데 이 문이 열려야 돼. 이 당뇨병은 알고 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캐봐야죠. 그렇죠? 캐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이 그냥 지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위치가 붙어 있어. 유전자도 스위치가 켜져야 돼. 그렇죠? 저 스위치를 와서 뭔가가 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자, 유전자 스위치도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노란색 물질은 며칠기라고 그럽니다. 며칠기가 와서 탁 눌러주니까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당분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스위치를 누르는 물질이 뭐냐 하면 그 물질이 인슐린이야. 이 인슐린은 어디에서 생산돼? 췌장에서 생산돼.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서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가서 이 문을 이 스위치를 눌러주니까 문이 열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결론을 내기로 어떤 결론을 냈냐고 하면 아하,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연 그럴까?
또는 왜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할까? 이거를 자세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건강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과 당뇨병 환자들이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을 측정을 자세히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없어. 인슐린 부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이야! 그동안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근데 아니야. 야, 그렇다면 왜 문이 안 열리나 이 말이야.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서 문이 열리는데 인슐린은 정상이야. 그런데 왜 다 어떤 사람은 문이 안 열리고 어떤 사람은 문이 잘 열리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고 하면, 아, 문제는 저 스위치에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스위치가, 당뇨병 환자는 스위치가 어떻게 됐단 말이고, 아, 스위치가 둔하다. 예민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아니, 그러면 건강한 사람 스위치하고 당뇨병 환자로 스위치하고 그 예민도가 다르다는데 뭐 때문에 예민도가 다르냐? 그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예민도가 달라졌을까? 그래서 연구를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 스위치의 구조를 다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와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다 똑같아! 하하, 이거 참 갈수록 태산이야.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느냐고 하면,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건강, 스위치 자체는 건강해.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스위치 위에 이렇게 덮여 있어, 뭔가. 덮개가. 덮개. 저 덮개.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에는 덮개가 안 덮여 있어.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덮개가 생겨서 덮여 있어.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스위치가 둔할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덮개를 통과해서 자극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저 덮개가 본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잘 없는데,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지금 이 덮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왜?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덮개로 뭐를 덮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별로 사용을 안 할 때 그냥 먼지 않는다고 덮어놓는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 별로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별로 사용을 안 할까? 운동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딱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확실하게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 몸은 기가 막힙니다. 연구를 깊이 하면. 예. 그 다음에, 자, 운동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일까? 운동은 하긴 하는데 저 덮개가 덮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은 덮개가 덮여. 왜? 산소가 있어야 잘 태울 거 아닙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그렇죠. 그런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산소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덮개를 덮어놔야지. 그럼 어떤 사람이 운동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될까? 삼겹살 먹는 사람들. 고지방 식사. 음식에 기름기가 많아. 음식에 기름기가 많으면 왜 산소 공급이 안 될까, 세포에? 네. 피가 끈적끈적해져. 끈적끈적해지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붙어버려. 그렇죠. 여기 모세혈관들이거든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들은 직경이 적혈구 한 개밖에 통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 식생활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피가 이렇게 맑아져.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러면 피가 맑아져서 적혈구끼리 이렇게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지가 않아.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갈비를 뜯는다, 뭐 한우집에 가서 와 한우집에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한우집에 가서 그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허옇더라고. 난 고기가 빨간 줄 알았더니. 그게 마블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리석을 먹고 앉아 있어? 마블은 대리석이거든요. 와, 그런 거를, 뭐, 맛있죠. 저렇게. 그런데 이런 걸 막, 자주 먹고 막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당뇨 환자가 이렇게 지금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만 해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 환자 한 사람도 못 보고 미국 갔어요. 그때가 1970년. 당뇨병 환자 없었어. 제가 어떻게 배웠게, 교수님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당뇨에 안 걸리게 돼 있다. 그게 아니야. 생활 습관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식생활, 고지방 식사. 그래서 당뇨의 가장 중요한 당뇨의 발생 원인은 운동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는 뭐겠어? 생기가 안 오면 문 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생기가 안 오면 안 타요.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놔야지. 이제 생기가 안 온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는 거고, 기가 막힌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요? 뉴스타트지. 그러니까 암이건 지가 고혈압이건 무슨 뭐 자가 면역성 질병 어떤 질병이라도 다 유전자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병이든지 치료법은 달라요. 왜? 치료라는 것은 뭐를 치료하는 것이니까 증세. 치료법은 유전자 치료는 없어. 유전자 치료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돼. 그렇죠.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암만 뉴스타트로 나는 게 아니라 뭐도 당뇨도 당연히 뉴스타트만으로 낫게 돼 있어. 아무리 여러분이 병원 댕기고 인슐린 주사, 당뇨약을
몇 년을 먹어도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 그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날 수가 없죠. 지금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밝히면, 여러분, 밝혀서 그것을 알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그래서 뉴 스타트 와서, 예, 노래하고 웃고, 예, 그렇죠? 캬, 꽃피면, 아, 향기도 좋다. 야,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고, 꽃이 피었으면, 꽃 피었네. 그러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제는. 조금 주책을 떨어. 와, 목련꽃 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그거, 하나님이 왜 꽃을 피웠겠어요? 꽃들이라는 건 다 이뻐요. 왜 이쁘게 꽃 피웠을까? 생기 줄라고. 그래서 저는 봄에 꽃 피는 것을 보면, 저는 뭐를 느끼냐고 하면, 꽃은 하나님의 깍공이다. 상구야, 깍공. 깍공. 그래서 목련 같은 거는 하나님이 왕창 피우잖아. 그러면 그거는 목련나무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상구야, 깍공. 저기 저 뭐예요? 매화꽃 같은 거. 그렇죠. 저기 화분에. 저거는 보면 무슨 소리가 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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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의미를 부여하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은 뉴 스타트로 생기로 회복될 수 있다. 이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